드림발 박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구암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997년에 개교를 해서 2010년에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이 됐다고 하네요. 네, 정말 그야말로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신생학교인데요. 네. 이 803의 기운을 듬뿍 받은 구암고등학교. 오늘 왠지 골든벨을 울릴 것 같은 예감이 강력하게 드는데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골든벨 울린 자신 있나요? 네. 야, 목소리가 우렁찬 게 네. 울릴 것 같습니다. 93대 골든벨을 향한 대구 구암고등학교 학생들의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구암고등학교에서 골든벨의 주인공이 탄생하길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1번 문제입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칠곡, 군위, 영천, 경산 등 4개의 시군에 걸쳐 있는 큰 산인 팔공산이 있습니다. 특히 팔공산 하면 이것이 유명한데요. 이것은 보물 제431호로 정식 명칭은 관봉석조 열애좌상이지만 불상의 머리 모양 때문에 이것 부처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불상의 독특한 머리 모양 때문에 이렇게 부르죠. 답판 확인하겠습니다. 답판을 들어주세요. 석불이라고 쓴 학생이 있네요. 화살표 부처. 팔공산에서 유명한 이 불상. 정답은 갓법입니다. 21번에 다시 만나요. 태원이는 물컵에 얼음을 담았습니다. 이 얼음이 다 녹으면 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대로 있다. 물이 있는 컵에 얼음을 넣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수면이 얼음이 다 녹으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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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번 문제에서 큰일 났네요. 답이 셋으로 갈렸는데요. 정답은 그대로 있답니다. 선생님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화면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다음은 KBS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한 장면입니다. 극 중에서 순신은 해경의 지원에서 독도나 지키라는 조롱을 받고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 말을 합니다. 내 불합격을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은 충무공 이순신이 남긴 명언을 이용한 것인데요. 명언을 원래대로 적어주세요. 지금 탈락한 학생들 중에서도 본인의 탈락함을 가족에게 알리기 싫은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연 이순신 장군의 원래 멘트는 뭐였을까요? 답안 확인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나의 조기 탈락함을 가족에게 알리기 싫은 학생. 복장이 독특합니다. 뭔가 스틱을 들고 있어요. 무슨 분가요? 하키부요. 저 끝에 있는 학생은 복장이 좀 달라요. 포지션이 뭐죠? 골키퍼요. 오, 골키퍼. 어디가 제일 불편해요, 지금? 예, 불편한가 봐요. 네. 이런 복장하고 어떻게 처음 하키할 생각을 했어요? 아이스하키인 줄 알고.
대구 구암고등학교 여자 기부 성적이 어땠나요 그동안? 네, 98년도부터 10회 이상의 성적을 얻어왔습니다. 우승을 한 거예요? 네. 전국대회에서 정답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랍니다. 이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화면을 잘 봐주세요. 대구 출신의 가수 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들려드립니다. 효과음 부분에 들어가는 단어를 적어주세요. 집도 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부모님께 이것 하고 대문 밖을 나섰죠. 과연 부모님께 무엇을 하고 대문 밖을 나섰을까요? 자, 답안을 확인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시원하게 썼네요. 예, 정말 크게 썼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크게 썼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그 좀 크게 싸우셨는데요. 부모님은요 원래 자주 싸우세요. 아 근데 평소에 싸우던 거하고 다르게 너무 크게 싸우고 그 있잖아요 냉전 기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이 다른 사람들 웃는데 그게요 진짜 숨 막힐 정도로 길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혹시 갈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 보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편지 강력하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냉전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적돼서 그 나랑 큰 누나랑 엄마 아빠 혹시 이혼하지 않을까봐 무서웠거든. 그래도 지금 이렇게 화해해서 다행이고 고마워. 그래서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가족 계속 영원히 그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사랑해. 정답은 직접 확인하시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정답은 큰절입니다. 대구광역시의 대표 먹거리 중에는 막창이 있죠. 막창은 고단백의 저콜레스테롤 식품으로 알코올의 분해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돼지의 막창은 창자 마지막 부분으로 항문까지의 직장 부위를 일컫고 소의 막창은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돼지 막창과 소막창은 부위가 달라요. 소막창이 과연 부위가 어디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자, 구암고생 답판을 들어주세요. 위, 직장, 소장, 배장, 아는 장은 다 나왔네요. 저도 막창 참 좋아하는데요. 정답은 위입니다.
이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손현재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여자 리듬 체조 경기 종목으로는 줄, 본봉, 리본, 봉,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쪽 지름이 80에서 90cm로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데요. 기본 동작으로 흔들기, 돌리기, 던지기와 받기, 뛰기, 굴리기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후프라고 썼네요. 훌라후프는 없나요? 훌라후프는 없고 다 후프네요. 골든벨에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도전하게 됐어요? 아, 아나운서 보기 위해서. 저를 보고 싶어서요? 예,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그렇죠? 예, 저도 알아요. 예,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 가장 지금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한 분만 꼽자면? 아, 이때까지 오빠야한테 많이 고마움을 많이 못 줬는데 이번 기회에 꼭 전하고 싶어요. 아, 오빠야, 어떤 오빠일까요? 조인성 같은 오빠일 것 같아요. 남자친구인가요? 아니요, 저희 친오빠예요. 아, 친오빠요? 아. 자, 시주현 학생, 오빠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 고1 때 하굣길에 좋지 않은 일을 당했는데 그때부터 밤에 혼자 다니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근데 오빠애가 그때 제대한 후였는데 일부러 저 때문에 복학도 안 하고 밤늦게 저 맨날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해서 그 작년을 저한테 희생하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돼서 좀 힘들어서 꼭 이번 기회에 오빠한테 꼭 전하고 싶어요. 국방 의무 다 지키고 복학한 우리 오빠한테 감사의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오빠야, 항상 데려다주고 나 챙겨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말 잘 듣고 하는 예쁜 동생이 될게. 그리고 가정 모두 고맙고 사랑해요. 정답은 후프입니다. 이번 문제는 은서 학생과 함께 출제하겠습니다. 지원 언니, 저 탈락했어요. 다음에 꼭 붙게 기도해 주세요. 네, 김하늘 닮은 우리 은서 학생 위해서 언니가 기도해 줄게요. 꼭 부활해서 다음에 봬요. 여기서 말한 배요를 맞춤법에 맞게 써주세요. 저희 다음에 꼭 봬요. 그 배요를 맞춤법에 맞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낼 때 정확하게 보내야겠죠? 자, 답안 확인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배요라고 쓴 학생도 있고요. 배요는 준말이니까 본딘말인 배어요라고 쓴 학생도 있습니다. 맞춤법 문제 정답은 보의 아입니다. 배어요의 준말이죠. 네, 대구 구암고등학교 20번 문제까지 6명의 도전자가 남았는데요. 아쉽게 탈락한 친구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구암 20번까지 남은 도전자는 6명. 자, 방석 밀어내기 준비 시작! 자, 제한 시간은 40초입니다. 40초 안에 과연 몇 개의 방석을 밀어낼 수 있을까요? 여자 선생님이 실력이 더 대단합니다. 자,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석이 밀어나고 있는데요. 가운데 지금 많은 방석이 쌓여있어요. 처음에 밀어내는데 약간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 왕성한 한꺼번에 쭉 밀어내셔야 되는데요. 자, 남은 시간 이제 12여 초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자, 이제 방석 숫자가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전원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있는 명명백백한 방석. 자, 여기 석장이 일단 있고요. 한 장, 두 장, 석장 없네요. 자, 여섯 장을 제외한 방석 90장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로써 대구 구항고등학교 전원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대구 구항고 100명의 도전이 계속된다. 전원 부활에 성공한 구암고 학생들, 이제부터는 재도전의 기회가 없죠? 더욱 신중하게 문제 풀어주세요. 21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화면을 잘 봐주세요. 대구 구암고등학교는 백두대간 중에서 명산 7군데를 선정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함께 등반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봉우리가 잘못 연결된 산은 무엇일까요? 태백산 장군봉,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속리산 월출봉. 여러분들 다 갔다 왔던 곳이에요. 뭐 태백산,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다 갔다 왔잖아요. 이상하게 봉우리가 잘못 연결된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역시 갔다 온 친구들이라 답을 쉽게 적을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 부모님과 나눌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잘 못하잖아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근데 부모님과도 얘기할 수 있고 자연과 함께해서 더욱 풍성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자, 우리 지연 학생은 이렇게 골든벨 문제 열심히 풀고 있는 거 누가 가장 기쁘게 보실까요?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했던 일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요즘 막 학교 폭력으로 애들 많이 자살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학생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냥 제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되게 욕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필리핀도 갔다 오고 6학년 때 중국도 갔다 오고 중3 때는 미국도 갔다 오면서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회를 보고 그다음에 도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모님 보내주셨어요. 이야, 이럴 때 박수 한번 정말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암고 학생들 심기일전한 것 같은데요. 정답은 속리산입니다.
골든북은 신현수의 국어 선생님의 시로 만나는 한국 현대사입니다. 다음은 문병란의 시의 내용입니다.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모두 떨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이 시에서 시인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노래하며 만나지 못하는 남과 여를 우리 민족의 남과 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만나지 못하는 남과 여를 소재를 가지고 주제는 우리 민족의 남북 상황이죠.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직녀에게 견우직녀 물음표에게 남남북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생각날 때가 언제예요? 아빠가 안 계실 때. 집에 안 계실 때? 네, 집에 안 계실 때. 한국에 안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어디로 출장 가셨어요? 중국요, 중국. 지금 와 계세요, 지금. 아,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 계세요? 예. 예. 아버지랑 그러면 가끔 만나는데 뭐 해요? 그냥 주말밖에 못 보니까 저기 육사에 있어가지고 막 아버지가 학생은 골든벨을 봐야 된다 하면서 그렇죠. 골든벨 보거든요. 아유, 훌륭한 아버지시네. 아버지가요. 저한테 딱 보면서 아들아, 자들은 저렇게 문제 잘 푸는데 우리 아들은 골든벨 나오면 몇 번까지 풀겠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빠, 그냥 저거 골든벨 그냥 딸랑딸랑 그냥 울리죠 하면서 그냥 50번까지 그냥 가져라고 말했거든요. 와, 정말로요? 예. 근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모르셔요. 아빠가 하면서 니는 그거 문제 막 그 두두두두둥 넘어가면 그 화면에서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넘어가면 카메라에 제가 안 잡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탈락해가지고. 아, 골든벨 많이 보셨네요. 저희가 50문제 다 나가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뿅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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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오면은 당신이 없는 거야? 예. 저 제가 그 뒤에서 응원하고 있죠. 아, 그러면요. 지금 패자 부활 이후에 왔잖아요. 예. 그 전에 언제 떨어졌었어요? 3번요. 근데 3번 문제 떨어졌을 때 딱 심경이 어땠어요? 와, 우리 아빠 매우 천재시다 이라고. 아버지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보죠. 아빠, 좀 이따 한 2시간 뒤에 전화가 갈 겁니다. 제가 최후의 1인 돼갖고 골든벨 딸랑딸랑 뭐 하는 거 보러 오세요. 아, 끔찍해요. 통일을 노래한 문병란의 시. 정답은 직녀에게입니다. 다음은 도전 골든벨의 이것입니다. www.kbs.co.kr/1tv/시사/골든벨 숫자로 이루어진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를 알기 쉬운 영문으로 표현한 인터넷 주소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컴퓨터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자, 답판 확인하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URL 월드 와이드 웹 프로토콜 모바일 그리고 도메인. 구암고등학교에 쌍둥이 많다고 들어서요. 진짜 쌍둥이 두 쌍과 쌍둥이처럼 닮기만 한 친한 친구 한 쌍을 불러봤습니다. 저는 알아요.
이름표를 다 뺐습니다. 첫 번째 팀. 그러니까 본인 둘이 우린 이래서 쌍둥이에요 라고 우린 정말 쌍둥이에요 한번 홍보해보죠. 일단 딱 이 뭐지 목젖이 일단 닮았고요. 저도 목젖은 있습니다. 저도 예. 무식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아, 예. 예, 예. 목젖이 좀 닮았고 그 다음에 이거 얼굴 라인이랑 그냥 하체 짧은 것까지 닮았어요. 일란성. 자 일란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인들이. 쌍둥이 확실해요?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일란성 일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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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래서 쌍둥이 확실합니다. 운동신경 제로입니다. 운동신경 제로? 네. 네. 아, 둘 다요? 원래 곱슬이에요? 네. 원래 생머리예요? 근데 여기 쌍둥이 동생은 네, 다르잖아요. 친구예요. 아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의심이 가요. 일란성인데 좀 비슷하면서 머릿결은 완전히 다르고 목소리는 비슷해요. 둘 다 의심스러워요 지금. 자 그리고 마지막 현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일란성은 아닌 것 같은데. 일란성이. 일란성이에요? 네. 느낌이 좀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서 쌍둥이에요. 일란성인데도 얼굴이 좀 닮았고 그냥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도 닮았어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에이 쉽다 쉽다. 너무 쉽죠. 자 사이다 콜라 하나 둘 셋 콜라 사이다. 아 두 번 만에 이게 틀렸어요. 사과 바나나 하나 둘 셋 사나나 뭐 사나나. 야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진짜 쌍둥이를 골라주세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언뜻 봐서 저 남학생 둘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일란성이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닮은 구석이 없어요. 정말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렇고? 좋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세 팀 중에 단 한 팀이 쌍둥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 남학생 둘이 쌍둥이가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쌍둥이가 아는 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와! 저 친구들은 인내가 똑같던데? 진짜 쌍둥이라고 해도 다 믿겠어요. 네, 친구들이 많이 그래, 닮았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졌어요? 친하면 더 닮나? 닮은 걸 알고 나서부터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야 저 반에 너랑 똑같이 닮은 애 하나 있다. 예쁘더라 이러면서. 그렇군요. 자 우리 두 친구가 정말 쌍둥이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야 진짜로 좋습니다. 영문으로 표현한 인터넷 주소 정답은 도메인입니다. 와. URL은 도메인을 포함한 경로죠. 침과 섞인 수용액 상태의 물질이 혀의 표면에 있는 미세포를 자극하면 신경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맛을 느끼게 되는데요. 다음 중 혀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맛은 무엇일까요? 초콜릿의 단맛, 감의 떫은 맛, 레몬의 신맛, 소금의 짠맛.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이것은 미각이 아니라 피부 감각의 일종인 압각이죠. 정답은? 짧은 맛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작품을 써주세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 작품 중 하나.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
자,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 작품 중 하나인데요. 자, 작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고함고 학생들 답판을 들어주세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 제목에도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이 있었죠. 모세상, 다비드상과 더불어 미켈란젤로의 3대 작품 중 하나. 정답은 피에타입니다. 다음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무동입니다. 그림 왼쪽 위에서부터 좌구 하나, 장구 하나, 피리 둘, 대금 하나, 그리고 이것으로 이루어진 사면 육각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두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로 말총으로 만든 활을 문질러서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40번 문제. 답안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정답은 해금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물의 세포 내에 존재해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물이 세포 호흡을 통해 얻은 이것은 분해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해 근육 운동, 체온 유지, 생장 등을 하기 때문인데요. 한 분자가 가수 분해를 통해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생물의 세포 내에 존재해서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것. 답안을 확인해보죠. 들어주세요. 산소, 미토콘드리아, ATP, 단백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아데노신 3인산 ATP입니다. 이것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산불, 허리케인의 잦은 발생으로 기업의 제조 원가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소비재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환경적 요인에 따른 인플레이션. 정확한 단어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가 생겼어요. 자, 구한국 학생 답안을 들어주세요. 그린플레이션. 아, 답을 못 쓴 학생이 있고요. 에코플레이션, 바이오레이션. 생태학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정답은 에코플레이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공원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비인 이상화의 시비가 있습니다. 이상화는 홍사용, 박종화와 함께 이것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의 침실로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1920년대에 대두됐으며 감성의 해방, 무한에 대한 동경과 불안, 질서와 논리의 반항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상화는 어떤 사조의 시인일까요?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4,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저항시, 반발주의, 허무주의, 낭만주의. 자, 과연 이번 문제 정답은 무엇일지. 아홉 명의 답이 다릅니다. 정답은 낭만주의입니다. 네, 대구 구암고등학교 학생들 44번 문제에서 8명이 대거 탈락하면서 최후의 1위 결정됐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44번 문제에서 최후의 1인 결정. 대구 구암고 2학년 최재호. 최후의 1인에게 드리는 첫 번째 문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 문제입니다. 최재훈 학생이 이 문제를 통과하면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신종 이것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것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으로 감염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처음 달계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로 모양이 태양 외곽의 붉고 둥근 띠를 뜻하는 부분과 비슷해 이름 붙여졌습니다. 무엇일까요? 답판을 들어주세요. 뭐 매체를 통해서 접해본 적이 있는 바이러스인가요? 그 태양 주변에 있는 게 홍염 아니면 코로나인데 영어라고 해서. 아, 홍염 아니면 코로나일 텐데. 글로벌 코리아 문제 정답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다음은 이 작품을 그릴 때 피카소가 한 말입니다. 에스파냐를 고통과 죽음의 피바다 속으로 몰아넣었던 군부 정치에 대한 증오를 명백히 표현하였다. 1937년 작품으로 조국인 스페인 내란을 주제로 전쟁의 비극을 표현한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 문제 답안을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답판을 들어주세요. 일단 표정부터가 달라요. 좀 굳게 담은 입술, 다부진 표정. 저 작품 어떤 작품인지 보자마자 알았어요? 예. 언제 알게 됐어요? 중학생 때? 그 세계 2차 대전에 관심 있을 때. 근데 지금 집에서는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쟁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은 어떻게 좀 휴전 상태인가요? 아니면 종전이 됐나요? 잠정적 휴전. 엄마 아빠 냉전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적돼서 그 나랑 큰 누나랑 엄마 아빠 혹시 이혼하지 않을까봐 무서웠거든. 그래도 지금 이렇게 화해해서 다행이고 고마워. 그래서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가족 계속 영원히 그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사랑해.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보냈는데요. 저희가 최후의 1인이 돼서 급 수소문을 내서 최재훈 학생의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꼭 닮으셨어요. 야, 네. 아빠와 아들. 사실 저희요 녹화 초반에 재훈이가 고민 있어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살짝 귀뜸 좀 들으셨나요? 그 애들이 보기에는 좀 다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원래 제가 좀 무뚝뚝하기 때문에 표정이 있기 때문에 오해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들이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고 좀 여기서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가족이란 것은 쉽게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해주고 또 풀어갈 수 있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함께 헤쳐나가는 게 가족이라고 봅니다. 스페인 내란을 주제로 한 피카소의 작품. 재훈 학생의 아버님을 뵀는데요. 오늘 교장 선생님도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게르니카입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이 직접 쓴 자신의 묘지명의 내용입니다. 국가 통치 질서의 근본 이념을 세워 오랜 조선을 새롭게 하려고 이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토지 제도의 개혁이나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과 상공업의 진흥을 통한 부국 강병의 실현에도 관심을 두고 저술됐다고 합니다.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인 1표 2서 중 하나로 원제목이 방례초본인 이 책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제목을 풀이하면 유언으로 올리는 나라를 건질 정책 건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4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답을 정리해 주시고요. 답판을 들어주세요. 찬스를 사용했군요. 찬스! 정답의 초성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초성 기역, 두 번째 초성 시옷, 세 번째 초성 이응, 마지막 초성 피읍입니다.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경세유표입니다. 다음은 제레미 벤덤이 설계한 이것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 독방에 얌전히 갇혀있는 죄수들의 모습은 정면의 감시자에게 보이지만 막상 그들은 감시자를 볼 수 없다. 또한 독방들은 측면 벽이 칸칸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동료들 간의 접촉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하나의 시선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원형 감옥 건물이며 그리스어로 모두와 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레미 벤담이 고안한 건축물인데요. 이상적인 교도소랍니다. 일망 감시 시설이라고도 불리우죠. 하나의 시선으로 모든 독방을 감시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도소. 자, 이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아, 근데 고개는 계속 떨구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물어봐도 되나요? 그냥 안타까워서요. 왜 안타까워요? 틀릴까봐? 틀릴까봐? 네.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다. 아... 하지만 우리 구암고 학생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48번 문제 정답은 파놉티콘입니다.